그와 얽히는 여자들은 무조건 사고를 당한다? 혹시 끝나지 않냐? 네가 올라갈 수 있어. 그런데 며칠 후 임동식의 단점을 깨우는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여보세요? 임동식 씨? 지금 나랑 장난해? 네? 누구세요? 당신 지금 누워서 잠이나 쳐잘 때가 아닐 텐데 책수금을 받았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아니 아무도 그래도 그렇지 그 사람 죽은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쉽지. 안 쉬우니까 당신한테 맡긴 거 아니야. 내가 과자랑 초밥으로 돈준 줄 알아? 돈을 먹었으면 일을 하고 내가 가둘 줄 알아? 확실히 끝나지 않냐? 네가 놀러 갈 수 있어. 이번 주까지 확실히 끝내지 않냐? 네가 끝난 거야. 아니 이렇게까지 협박하는데 어쩌겠어요. 그냥 제가 가가지고 가만 안 있어? 이 자식 이게 뭐야? 녹취가 또 있는데? 아 일단 그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돈을 더 주셔야죠. 성공한 게 아니잖아. 아 그런 게 어딨어요. 돈 줘요. 당분간 이렇게 올라가지 마. 가만히 좀 있어. 이 자식 이거 계속 연락하고 있었구만? 아니 그게 아이 저지로 도망치러 가는데 자금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뭐? 뭐? 그랬죠. 너 우리한테 준 번호 말고 또 있지? 연락처 빨리 풀어! 아니요 아까 말한 게 그게 다예요. 그게 다야? 야 임동식이 너 지금 살인미수야. 어? 잘 생각해. 너 혼자 뒤집어 쓸 거야? 연락처 적어. 빨리! 경찰 수사에 압박감을 느낀 임동식. 과연 그는 경찰들이 진범을 잡을 수 있는 단서를 제공했을까요? 아침부터 선호 씨 사무실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형사님. 이선호 씨, 진범을 밝혀냈습니다. 진범이요? 예. 그런데 갑자기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찰들. 박상현 씨, 살해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뭐야? 너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놀랍게도 범인은 다름 아닌 이 과장의 회사 후배 박선영이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빠, 언제 끝나? 곧 끝나. 아유, 좀만 기다려. 빨리 나가자. 어? 나갈 필요가 있겠어? 사실 박선영과 이선호는 내연의 관계였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던 두 사람. 오빠, 여기서 왜 이래? 빨리 와봐.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선호의 태도가 예전 같지 않았는지. 아니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 싫어. 당신 그 집 들어가는 것도 싫고 그 여자랑 사는 것도 싫어. 아 적당히 좀 해라. 그리고 너 계속 이런 식이면 진짜 끝이야. 오빠. 이선호의 변심에 배신감을 느낀 박선호. 위험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박선영. 드디어 기다리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저기요. 주희진 씨죠? 네. 무슨 일로? 저요? 이선호 씨 애인이에요. 그런데요? 당신 남편이랑 사랑하는 사이라고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제 그만 그이 놔줘요.
당장 이혼하라고요. 난 또 뭐라고. 이봐요, 그 이한테 당신 같은 여자들 한 트럭은 더 될걸? 그러니까 혼자 속 그만 끓이고 정신 차려요. 하지만 아내 주희진 씨는 남편의 불륜 통보를 덤덤하게 받아들이며 박선영을 당황하게 만들었는데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오히려 충격을 받은 쪽은 박선영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날 밤 참담한 마음으로 돌아오던 박선영의 눈에 피가 거꾸로 솟게 만드는 장면이 포착되고야 말았습니다. 박선영은 이때부터 이선우에 대한 집착으로 그와 만나는 여자들에게 응징을 가해왔던 것입니다. 가방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벌써 출근해도 돼? 회사 어떡해. 괜찮아요? 어떡해. 치밀하게도 그녀는 혹시 모를 의심에 자신마저 일을 당했다며 강도 사건을 꾸며내기도 했습니다. 잔혹하게 변해버린 박선영의 사랑. 이선을 완전한 자신의 남자로 만들기 위해 해서는 안 되는 범죄까지 손을 뻗게 됐던 것입니다. 청부업자를 고용해 주희진을 살해하려 했던 것이죠. 그리고 주희진 씨가 상해를 당한 그날 이선우에게 전화를 건 상대도 바로 박선영이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데 전화를 해? 딱 좋은 상황. 오빠 지금 혼자 있지? 지금 애랑 애엄마랑 다 입원했어. 좀 이러지 마라. 내가 이럴 정신이 아니다. 더 잘 됐잖아. 오빠 당분간 혼자잖아. 나 안 보고 싶어? 아, 왜 그래 진짜. 당분간 연락하지 마. 가만 있어 좀, 내가 연락할 때까지. 아 싫어. 오빠 지금 당장 만나자. 나 만나러 올 거지? 어? 여보세요? 씨는 씨의 아내에게 불륜 사실을 밝히면 두 사람을 이혼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예상과 달리 그들 부부 사이에 별다른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씨가 자신과 만나는 것을 피했고 이에 씨는 앙심을 품게 되었는데요. 그녀는 곧바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살인 청부라는 글을 찾아내 청부업자인 씨에게 상사의 아내를 죽여주면 10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400만 원을 착수금으로 먼저 건넸는데요. 이를 단서로 진범을 찾기 위한 경찰의 계좌 추적이 이루어졌고 씨는 결국 덜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가봐! 내가 내 남자를 살겠다는데 왜 이래요! 조용히 하고 그냥 가요. 미쳤어?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고! 오빠가 나한테 왔으면 아무 일도 없었어, 알아? 뭐야? 네가 진짜 미쳤구나. 진작에 내 말 들었어야지. 내가 그랬지. 오빠 내 거라고. 오빠 내 거라고! 야, 됐어. 아직 끝이 아니야. 오빠 죽을 때까지 내 거야. 알았어? 조용히. 오빠 사랑해. 오빠 내 거라고. 오빠. 가벼운 마음으로 불륜을 즐겼던 이성. 그의 경솔한 행동은 크나큰 화를 불러일으켰고 두 사람의 삐뚤어진 사랑의 결말은 참혹한 범죄를 낳고